마치 저희 누나 빵을 들고 도망가는 느낌. 한 칸씩 뛰어야 되는데 제가 두 칸씩 뛰어가지고 뒤에 이제 따라주시는 분들께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칸씩 이러면 동시에 막 호흡 차가지고 막 이제 이게 마스크 차고 뛰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능력이 생겨가지고 지금 열심히 세 친구들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강렬한 눈빛을 계속 쏘고 있었어요. 센 척 했어요, 센 척. 전 사실 약간 부들부들한 사람일 것 같아요. 부들부들한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센 척 한다고 쉽지 않았어요. 이제 다른 멤버들도 화이팅 하길 바래. 춥다 얘들아, 화이팅. 이거 제가 준호 찍어준 건데 잘 찍었죠. 준호가 너무 야해요. 이거 보세요. 저기 뭔가 막 목을 막 꼬는 거예요. 표정도 되게 막 눈을 반쯤만 뜨고 이거 찍을 때 좀 뭔가 소름 돋았어요. 눈빛이 너무 약간 날 잡아먹어줘. 뭔가 좀 엄청 강렬한 눈빛이어서 찍기 힘들었는데 이쁘게 나왔어. 액션! 괜찮네? 스탠바이 하면서 인성이 형이 스탠바이! 이러고 있어요 그냥. 겁에 질렸어요 지금. 네, 근데 솔직히 현장에 즐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웃음을 또 웃습니다. 인성이요? 엄청 자원도 못해서 저는 아직 없죠. 아직 무서운 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많이 어른이 되면 살려서. 외국 스쿨버스 같아. 스파이더맨? 약간 이런 소품이나 그런 게 좀 다 센 거 같아요. 이상적으로. 하나 빼달려. 저희는 그대로네. 하나 셋. 귀여워요. 혼자 태워줘요. 저희들은 뗄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이에요. 이거 읽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가. 이렇게 컷 됐어요. 엄마 엄마. 여기. 되나요? 이렇게? 너무 대자로 뽑지 말고요.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리에서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멋진 구조물도 많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촬영이 한참 많이 남아가지고 그 촬영까지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했는데 주아! 주아! 다시 한번 좀만 얘기해! 주아! 지금 가까이 해서 핸드폰 잠깐 찍자. 지금 웃겨요. 다큐멘터리. 지금 거의 남극의 눈물이에요. 남극의 눈물. 감기약 먹어요. 히터 7단계 틀고 감기약 먹고 몸조리 잘할 수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드리밍 분들은 패딩 잘 입고 가야 돼요. 이렇게 이런 추운 날은 이렇게 전기장판 있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절대 나오지 마세요. 육상으로 따라와. 화이팅! 렛츠 화이팅! 육상 화이팅! 잘하는 거야, 나. 잘 나오네. 야, 카메라도 거짓말 하지 마. 아직 얼굴 보신 사람이. 아니, 근데 저희 막내가 이렇게 추운데 고생하니까. 네, 마음이 아프네. 렉스를 응원하기 위한 형들을 말하고 보여, 렉스야? 렉스야, 본인이? 형은 온전히 너를 위해서 온 렉스야, 지금 다 나오고 있으니까 더 용맹하게 하래. 용맹하게? 우리 좀 날려보자. 지금 저 혼자
빠르게 와이프를 지우고 계시니. 렉스야 형 말 좀 들어봐. 야 오늘 형은 찍지도 않는데 널 위해서 온 거야. 어. 네 렉스 잘 나왔어. 아 진짜 춥겠다. 진짜 패딩 입고 춥는데. 가면 끌어주면 미쳐. 이걸로 에어팟 뽑겠습니다. 14번. 저는 뭔가 13번이 느낌이 좋아요. 와! 어, 너무 무거운데요? 다양. 에어팟이 나왔어요. 와! 이 에어팟, 요즘 이어폰은 케이스가 있네요. 아이고. 이거는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좀 느낌 있나요? 약간 노이즈 캔슬링도 돼요. 뭐 이게 어떻게 그냥 100원 오빠는 솔직히 오빠도 아니고 저 9번 오빠라고 하겠습니다. 오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제가 무조건 1등인데 제가 무조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이 다 시원찮은 축구 아는 사람 보면 어? 이 친구 공 좀 다룰 줄 아는데? 오늘도 어떤 심정을 했는지 알아요? 증명하겠다. 안 그래도 자꾸 못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정말 차 트렁크에 축구공 하나 들고 다녀야 되나 싶어요. 제가 걸어온 인생이 부정당한 느낌. 동현이 축구 잘해요 여러분. 저 그때는 제 멤버들이 제일 잘해요 진짜. 그 공이 문제였다. 맞아요 공이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해줍시다. 그 영상 보다가 마음이 아파서 껐어요. 썸네일 너무 자극적인.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었어. 나는 틀린 말이었어. 저는 스스로 제가 위기를 만든 거예요.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현아 아까 말 안 하고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쇼앤프로 그거 자체가 쇼앤프로 너무 뒤끝이 있잖아. 콘텐츠 만들어주세요. 드리핀 동생들이 이래요. 제가 이렇게 부둥부둥 키워봤자 쓸모가 없어요. 그치 동윤아? 그치? 할 수 있다! 저는 드리핀의 도끼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코끼기도 하고. 네 여기는 마지막 윤성이 형의 뮤비 촬영 현장인데요. 제가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서 윤성이 형을 보고 있는데 어 춥겠다. 저거 시스루 진짜 추운데. 그리고 사실 촬영장에 좀 늦은 시간에 혼자 남아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약간. 형 어때요? 안 추워요? 아, 형 목소리 담으려고 왔어요. 목소리 담으려고. 아니 근데 진짜 멋있게 나와요. 지금 촬영 들어가니까 다시 가야 돼. 성희가 또 제 바라기여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장난삼아 그냥 기다려 이랬거든요. 근데 창희가 진짜 진심으로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근데 예상하긴 했어요. 왜냐면 창희가 워낙 이런 것도 되게 츤데레처럼 또 기다려주고 되게 배려가 넘치기 때문에 전 충분히 예측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패트와 매트입니다. 너무 1차 촬영이 끝났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저희 멤버들 다. 진짜 그리고 청욱이한테 좀 더 고마운 게 제가 촬영이 마지막 순서인데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드리밍도 같이 박수 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나란 남자. 네. 그럼 저희는 이렇게 이틀차 잘 마무리하고 조심히 들어가서 내일 컨디션을 위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아까 전에 저도 그 듣고
먹고 나서 너무 감동을 먹었는데 저거 제가 다 먹을 거여서 멤버들 한 명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제 맛있게 먹고 힘내서 촬영하겠습니다. 파이팅! 드리핑 짠! 예, 드리핑 짠! 저 먹을게요, 드리핑.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 얼주가 감사합니다. 갈게요. 보고 어디 보고. 와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오케이 마스크. 안녕하세요 혁영. 코가 까매요. 저희가 지금 저희 코가 까매요. 왠지 아세요? 코를 집혔기 때문이죠. 아, 또 여기가 거기잖아요. 협이 형의 그 참새들이 아, 머리를 쿵하는 새들이 아야하는 곳. 아야하는 곳입니다. 네. 새들이 이제 아마 CG로 아야하는 게 나올 거예요. 드하 드하. 저는 다 끝났어요. 지금 동윤이가 옆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윤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안 보여줄래요. 왜냐면. 저를 더 많이 보세요. 지금 어이없네요. 저 사실 이제 끝나가지고 자유의 몸이에요. 제가 스스로. 네. 계속 닦아주는 거야? 우리 오늘 헛거 먹자. 카메라 앞이니까 그냥 먹는다 그냥. 아 형님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제가 형 메이크업을 안 해줬어요. 저는 저 원래 잘 안 맡기는데. 네 너무 영광이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미스터 미스터 자 이거 아 이 결이 너무 뭉치잖아. 부드럽게 이렇게 싹싹 해야지. 저 원래 터프한 스타일로 해요. 그, 저 너 아 한 한 대만 계속하면 어떡해. 손을 눌리면 어떡해. 하얗게 뜬 거 같아요. 일부러 말 못하게 인동 쪽 하고 있는 말을 메이크업 하고 헤어도 바꿔주세요. 헤어요?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해볼까요? 날 이용하는 사람 너가 처음이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너무 얼굴을 들이매시네. 아, 괜찮아 저 설레요. 괜찮아요. 좋네요. 그럼 이거 의자 높일 수 있어요. 어 야 너 똑똑하다 야. 우와. 저렇게 어려워. 너무 빨개. 약간 누디하게 해야 돼 이거. 아 얼굴 대면 안 되죠. 아니 이건 너무 목 잡는 건 좀 너무 설레잖아요. 이제는 헤어쌤이 되었습니다. 얘기하세요. First, 빨간 머리만 모아. 준호 형, 응. 혹시 빨간 머리만 모아서 약간 모히칸 스타일 하는 거 어때요? 어? 너 내 마음을 읽었구나. 얘들아, 저는 모던한 머리가 좋아해. 약간 세상의 편견을 무시하겠다. 무슨 스타일인가요? 이거? 네. 붉은 파도. 붉은 파도? 그럼 머리를 왜? 고객님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아직 완성이 덜 되긴 했는데요. 협이 형의 빠른 숙면을 위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던한 거 아니죠? 아, 자 앞으로 얘기하세요. 이게 기장이 길 때가 되게 어렵네. 여기 없는 데야? 그니까 언밸런스 한 거지. 망했어. 뭘 망해? 그냥 나 머리 감고 올게. 그러면 머리 감고 다시 하죠. 다 했는데 지금 형이 망친 거야. 디자이너 차의 헤어랑 메이크업 교실은 여기까지인 걸로 하고요. 교실이었어요, 진주? 다시 머리 감을까? 자, 이제. 안녕하세요. 아, 추워. 어, 뭐야, 나의 시간차죠. 오, 불 꺼지고. 도윤이 형의 모습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네요. 도윤아 일로 와서 그치 여기 오 어쩌 어쩌 이렇게 보다가 오른쪽 미스터 동동. 여러분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4일에 정말 4일 동안 대장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능력이 생기고 나니까 히어로의 삶을 알 것 같아요. 보이는 것만은 다르다. 아, 보이는 것과 다르다. 그렇죠. 정말 저희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모든 특세 스태프분 항상 다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고생했어요. 서로 안아주죠. 수고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그래도 윤성 형 기다려줬다고 가는 게 있다고 오는 게 있네요, 또. 형은 말했잖아. 이 은혜는 진짜 못 본다고. 지금 몇 시죠? 지금 새벽. 지금 새벽 3시. 형이 도망이잖아. 새벽 3시 반인데 저는 괜찮아요. 뿌듯하네요. 그리고 윤성 형이 중간중간에 막 헤어 수정도 봐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여기 재밌었어요, 정말 촬영. 여기 이것도 있고 또 항상 지금 나 드리밍 반응이 있어, 솔직히. 난 눈 들이시면서 이게 창욱이라고? 네, 어? 뭐야? 이게 얘네가 드리밍이라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는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안녕! 안녕! 바이!